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영국 밀턴 케인스 스타디움 MK에서 펼쳐진 MK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 누누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고 좌우에 모우라 선수와 베르바인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23분부터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손흥민 선수는 모우라 선수의 완벽한 패스를 받아 절묘한 칩슛을 성공시키며 기어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후반에는 알리에게 완벽한 득점 찬스를 열어주는 패스를 내주며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델레알리 선수와 특유의 케미를 보이며 즐거운 세레머니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풋볼 런던으로부터 팀 내 최고 평점인 9점을 부여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전반 25분 이전에 득점을 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취소되었다. 하지만 결국 전반 전에 골키퍼를 향해 질주하다 멋진 칩슛을 성공시키며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에도 득점을 기록할 뻔했지만 이번에는 골키퍼가 그의 칩슛을 막아냈다. 후반에 또 다른 득점 찬스를 만들었지만 알리에게 공을 내주며 득점 대신 어시스트를 추가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기분 좋은 인터뷰를 보여주며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본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의 경기력이 좋아보여. 새로운 세 번째 유니폼도 좋아보여. 모우라의 경기력은 엄청났어. 알리 경기력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오늘 경기의 결론.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윙어다. 프리시즌 모우라는 메시보다 낫다. 알리는 월클이다. 모우라가 마치 호나우딩요처럼 보여. 나이스 원 손흥민! 손흥민은 슬프게도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낭비하고 있어. 넌 슬프게도 남의 팀 댓글창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사랑해 손흥민. 소니 손날두. 손흥민은 정말 멋져. 손흥민은 정말 사랑스러워. 나머지 축구 선수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그는 정말 환상적인 선수야. 케인, 너가 떠난다면 손흥민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로메로가 있었다면 실점하지 않았을 거야. 로메로가 손흥민과 함께 우리 팀에 있다면 정말 보기 좋을 거야. 손흥민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먹고 사는 이유. 난 손흥민을 온 마음을 담아 사랑해. 난 손흥민 이 친구를 사랑해. 손흥민은 환상적이야. 손흥민, 알리, 그리고 모우라. 손흥민이 웃었어. 손흥민이 웃는 게 좋아. 사랑해 손흥민. 난 모우라와 손흥민의 조합이 좋아. 이분은 프로필 사진부터 손흥민 선수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내 남편. 손흥민은 사랑스러워.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언제쯤 대규모 팬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까?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프리시즌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손흥민. 저는 알리, 베르바인, 모우라 등 우리 엄청난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이 항상 즐겁습니다. 저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토트넘의 팬입니다. 가면 갈수록 손흥민이 더 좋아져. 좋은 승리였지만 인상적이진 않았어.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어. 모우라는 잘했고 알리는 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잘하진 않았어. 하지만 팀의 조직력이 점점 맞아가고 있어. 손흥민과 스킵은 오늘 정말 뛰어났어. 화이트맨도 잘했어. 케인이 떠나게 된다면 손흥민과 재계약을 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손흥민이 자기는 선수이기 전에 토트넘의 팬이라고 하는 게 감동적이야. 우린 그냥 손흥민을 사랑해야만 해. 손흥민은 진정한 프로 선수고 사랑스러운 선수야. 그가 우리 팀에서 뛰어서 기뻐. 손흥민, 넌 환상적인 선수야. 유니폼 걸려있는 건 별로 같았는데 누가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네. 유니폼 싫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세상에, 우리 손흥민은 정말 멋져. 남아줘서 고마워 손흥민. 우린 선수를 더 영입해야 돼. 손흥민은 빛이 나. 사랑해 손흥민. 손흥민의 진정한 클라스. 손흥민은 상남자야. 우리는 널 사랑해 손흥민. 이상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처럼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밝은 웃음과 감동을 주는 코멘트로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이번 시즌 좋은 선수들을 보강해서 좋은 성적을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